지난 11일 세계 최강 로봇 기업으로 알려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 소유자 소프트뱅크로부터 무려 1조 원의 금액을 지불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고문으로 활약했고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고문으로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로봇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인수해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현대차 그룹이 1조 원의 금액을 주고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행 로봇 업체로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인간에 근접한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1992년 MIT 교수 출신 마크 레이버트가 세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13년 12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서 인수한 이후 2017년 소프트뱅크에 매각되었는데요. 이번 인수 협상을 통해 현대차 그룹은 지분 80%를, 소프트뱅크는 지분 2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왜 인수하게 되었을까요? 현대차를 떠올리면 단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에서 자동화 로봇 시스템으로 공장 제조 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다분야에서 현대위아가 로봇과 관련된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회사를 전전해왔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바로 수익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하이테크 관련 기업들의 딜레마로 세계 최정상급 기술이라 할지라도 상용화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이 상당하고 현대차의 자체 기술력과 융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2025 전략을 밝히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을 자율주행 기술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 물류 사업화 자동화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높은 입찰가로 삼성동 부지를 매입해 이 돈이면 연구개발 투자나 관련 업체 인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전략적으로 로봇을 품은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